네, 날씨가 많이 춘데 장도 많이 추웠었죠. 예, 이번 주 조정해가지고 마음이 또 삐지지 않았어요? 아씨, 주식 괜히 했다, 씨.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씨. 그러다가 오늘 또싹 올라오니까 뭐라 그래요? 어제 살라고 했는데. 인간 간사하죠? 밴드에 갔더니 인간들이 그냥 뭐 장이 바닥이 어딘지 말하지 마라, 뭐, 막. 험한 소리 많이 써놨더라고, 진간. 바닥이 어디냐고, 뭐. 밴드가 공부 자료가 많이 돼요. 개미들이 막 엉엉 울 때가 바닥이야. 이게 음선, 바닥은 오늘 친게 아니에요. 바닥은 그저께 쳤어요, 이미. 바닥은, 요번에 이 4자 돌림이 나가네. 지난번에 8월 달엔 24일이었는데, 이번에는 12월 14일 바닥이래. 어서 들어오세요. 자, 책 읽어주는 부자 아빠,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아, 역시 강아지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요 강아지를 하나 샀더니, 아, 강아지가 우리 강아지인데 이게 웃고 있죠? 네, 내가 스마트폰을 찍었는데, 네, 강아지가 웃고 있잖아요. 이 강아지 샀는데 강아지가 웃어. 역시 집에 가면 기분이 좋아요. 강아지가 인상이 안 웃으면 재미가 없죠, 그죠? 아니, 그냥 수익 팍팍 나면은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 그죠? 오늘 내가, 좋은 글 하나 읽어드리려고. 위안화가, 앞으로 중국은 어려울 것 같아요. 위안화가 지금, 미국하고 맞짱 뜨다가 지금 이제, 결국, 위안화가, 반등이 세게 나오기 시작하는, 이게 가치가 이제 못 봐요. 위안화가 작살났네, 아주. 예? 위안화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거. 이거는 뭐예요? 위안화 가치가 달러 대비,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중국이 뭐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중국, 오, 중국. 결국, 위안화도 가만히 보면 투기를 오래 했다는 거지, 투기를. 응? 투기를 오래 한 거, 투기를 이렇게 오래 하면 어떻게 해요? 투기를 너무 오래 하면, 제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은 처음엔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듣다 보면은 뭔가 이해가 돼요. 뭐 그냥 빨리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에 보니까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책 읽어주는 부자 아빠가 한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에게는 반드시 훌륭한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여러분 한분한 분은 다 장점이, 훌륭한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시면 1번 누르세요. 근데 자기 자신의 장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놈이 저를 비하하는 놈들이 있어요. 바보 같은 놈들. 여러분 한분한 분은 귀한 분이고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보석처럼 강렬한 빛.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 우리는 그것을 빛나게 하기 위해 생명을 얻은 것이다. 먼저 당신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라. 그런 다음 가족의 장점을 발견해라. 당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가족의 장점을 발견해라. 그러다 보면 친구와 주변 사람들을 넘어 당신의 에워싸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장점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구와 주위 사람들, 직장 동료 사람들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선 당신의 장점을 봐야 된다는 거야. 당신을 비하하기 시작하면, 당신 가족을 비하하기 시작하면 모든 역시 나쁜 것만 보인다는 거지. 서로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흔들게 만들, 훌륭하게 만드는 방법이고 자신 안에 숨어 있는 보석을 빛내게 하는 비결이다.
지금 당장 장점 찾기를 시작하라. 저는 정말 중학교 들어갈 때 구구단 못 외웠어요. 정말 공부를 지지를 못했어요. 근데 내가 AB형, 그 어릴 적에 그 말은 들었다고요. AB형이면 천재라고. 천재 아니면 바보다. 근데 바보였어요. 내가 3년간 1학년을 3번 다녔어요. 3번 다니고 반장되고 그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쪽팔리지만 우리 여동생한테 맨날 구구단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우리 여동생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완전히 줄반장하는 범생이고 오빠는 아주 공부가 안 됐어요. 예. 네. 근데 나중에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동생한테 맨날 물었지 구구단. 쪽팔려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어릴 적에 너무 가난했잖아요. 동창들을 만나면 인정을 안 해줘요. 저 새끼 옛날에 가난한 집 아들인데 제가 뭘 그죠?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여러분 그 동창 만나가지고 여러분 술에 빛나는 보석을 까뭉기게 하는 걸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어? 흙 속에서 진주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놈이 될 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으시면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걸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야. 가난한 집 아들이 그렇게 막 중학교에서 세 번씩 다니고 구구단도 못 외우던 놈이 연봉이 10억이다 그러면 누가 믿어요? 그것도 나이 이게 이제 70이 다 돼가지고 어쩔 건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성공은 늦게 해야 돼. 성공을 빨리 하면 안 돼요. 빨리 30대 성공하면 90대까지 막 처지는 이 여기 성공이라는 게 말이야 이렇게 정점이 있더라고 정점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건데 여기가 몇 살이냐가 중요한 거야 여기가 30살이냐 50살이냐 나는 아마 내 인생의 가장 저점은 여기 아마 한 40대 후반 정도에 거기부터 이렇게 뜨기 시작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50대 60대 예? 네? 그러니까 60대 아 월영산 스님은 월영산 스님 반갑습니다. 새로 오셨나? 처음 오셨어요? 진짜 스님이세요? 진짜 스님은 그런 거 안 쓰는데. 우리 스님이 있는데. 아, 스님. 아, 원래 스님은 무소유 아니에요? 매수를 왜 물어봐요? 그냥 냅다 사시면 되지. 자, 받아요. 아, 가짜. 야, 어떻게 사냐고 묻지를 말고, 매수가는 손절가도 없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제 알려드릴게요. 좀 기다리세요. 매수는 냅다 사는 거예요. 지금이 어디냐가 문제지. 여기 진짜 스님 있습니다. 조계사 스님이 여기 지금 나오세요. 지금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아이고, 오셨네. 부처님 오셨네. 거기 가짜 밑에 진짜 대자연님이 진짜요. 아이, 사진 한번 보여줘볼거나, 어쨌거나. 아휴. 여기 대자연님 보신 분들 많죠? 오프라인 강연에 오셨었어요. 네, 대자연님 사진 실물 보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네, 와름산 스님은 짜백이래요. 진짜 스님은 스님이라고 안 쓴다니까. 네. 네. 아, 그래도 이제 노예를 대비해서 아, 이거죠. 저 스님은
깡통나고 슬픈 사람들에게 염불해 주려고 나오신 거예요. 우리 부자빠 지식학교 교수지, 강사. 아. 깡통난 애들에게 기도도 해 주시고 불공 들여 주시고. 예. 여기 목사님도 있어요. 미국의 목사님도 계시고요. 네. 나더러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름은 안 바뀔게요. 인간은요, 다 돈이 필요해요. 조영규 목사 보세요. 돈 필요하다고잖아요. 예? 돈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그죠? 우리 클럽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클럽입니다. 예. 그리고 이 주식을 가만히 연구해보면 주자가 구루 주자잖아, 주집. 주님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예? 예? 보통 그룹이 아니라고. 예. 그래서 우리도 이게 사실은 제가 주님을 인도하는 목자잖아, 목자. 여러분은 개미 양떼. 양떼를 몰고 가는 이 목자, 응? 아유, 참.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근데 이 성서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해? 깡통나잖아요. 그죠? 맞아, 틀려요. 오늘 보니까 어떤 회원이 새로 왔는데, 종목을 갖고 왔는데, 온갖 잡주만 가져왔네. 아싸르비야. 아주 잡주만 들고 와서 잡주만. 응? 그래서 그 잡주 한번 보러 가자. 아, 이거 어디 갔냐, 야, 야. 완전 큰 손. 야, 이게, 어디서 놀다 왔냐니까, 이 회원님. 계좌에 가져왔는데 종목이 급등주방에서 놀다 왔대. 내 이름은 안 봐주고, 이렇게. 종목 봐, 이거. 무슨 슈날 생명 지랄하고 우리 종금 형지 도전비온 무슨 개뿔 아시아나 이런 갑을 매달 예의 미래산업지 종목 한번 보자 이거. 아니, 종목 주식 얘기는 우리는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돼지는 겁니다. 예. 슈넬 생명 이런 거를 전문가가 추천한 건가? 이런 전문가하고 놀지 마라. 예? 아, 이런 개 잡주를 만지는 전문가 옆에 가면은 계좌가 어떻게 돼요? 잡주가 되는 거예요. 왜 내 비싼 돈 갖고 이 잡주를 좋아하냐? 예? 잡주 같은 놈아. 이거 이런 거 사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월봉 보세요. 추세가 어때요? 죽어가고 있어요? 안 좋아요? 추세가 죽어가고 있는 잡주를 왜 사냐고. 스스로 돈 주고 잡주를 사. 부채 비율이 있고 여기 유보율도 없어. 가진 게 없어. 예, 주당 자산 가치는 780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잡초. 그잖아. 잡초란 노래 부르면, 그러, 노래, 그, 나오나 그러잖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잡초. 뭐 이러잖아. 잡초들 왜 좋아하냐고, 지랄하고. 예? 죽으려고.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가끔 나오는 상 때문에. 이 앞에 상 보고, 오빠 또 한번 해줘. 어? 오빠 한번 또 해주라고, 오빠. 오빠 힘들어. 지난번에 써먹고 그림 보여주려고 돈 좀 썼던 거야. 내가 만약에 매집을 여기서 했는데 여기다 팔아도 많이 나온. 그치? 예. 이런 거 만지지 마. 부실족. 그 다음에 또 뭐 있네, 여기. 여기 이상한 종목들 많네. 우리 종금? 아, 이런 거 왜 샀어? 진짜 미치겠네. 우리 종금은 보니까 유보율이 마이너스. 원금을 다 뺏겼어. 부채비율이 714. 돈 주고 빚에 사는 놈들 이상한 놈들 아니야? 도둑놈 싶어요, 이런 거 사는 놈들은. 아니, 돈 주고 부채를 왜 사냐고, 딱 요거 보고 산 거야, 요거. 앞에 상. 오빠 옛날처럼 한 번 더 해줘. 오빠, 상 보여줘, 이 소리잖아. 오빠 상 보여달라고. 아니, 분석을 해야지, 분석을. 요, 봐라. 부채 비율 700%. 이런 개뿔. 자, 월봉 볼래, 월봉? 예, 봐라. 언견 잡주지. 돼질라면 뭔 짓거리는 못하냐. 아이고, 죽겠다. 자, 갑을 매달. 이런 거 담는 애들은 빨리 다 팔어.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매일로 종목 진단. 이거 봐, 이거. 아, 부채 비율 245%. 유보율이 뭐여? 원금 다 까먹었어. 마이너스. ROE가 11이야, 지랄하고.
주당 자산가치 490원인데 주가는 748원. 추세는 연간 추세를 월간 추세를 보다 죽어가고 있어. 이걸 뭐라고 그러죠? 병동에 누워있는 종목이다. 쓰세요. 이런 종목이 지금 병 들은 거예요. 큰 병 들었네. 암에다가 어? 암에다가 폐병에다가 이것저것 다 걸려가지고 스물스물 죽어가는데 이런 걸 돈 주고 사는 환자를 송장을 돈 주고 샀네. 응? 송장을 돈 주고 사는 바보들이 어디 있어? 얼른 버려. 이런 거 무슨? 응? 이런 걸 사놓고 얘 얼른 일어나. 얼른 일어나서 가자고 가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걸 옛날 격언으로 격언으로 쓰면은 뭐가 있냐면 얘. 죽은 자식 불알 잡고 탱자 탱자는 죽은 자식 불알 잡고 살아나오길 기는 이런 선택이 누가 한 거예요? 선택이 누가 했어? 왜? 네? 선택이 누가 했냐고? 네가 했잖아. 이걸 자뻑이라고 그래, 자뻑. 다른 말로 하면 추세가 하향하는 걸 사는 건 뭐라고 그랬지? 추세에 역행하는 행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살행위잖아. 쓰세요. 자폭. 자살행위야. 지옥행 열차. 전문가 욕하지 마. 이런 전문가 찾아가는 사람도 실력이야. 전문가 선택이 실력이라고 그래서 써. 정말 중요한 거는 전문가 선택도 실력입니다. 그죠? 아유, 이게 큰일 났네요. 대자이님, 이거, 이런 거 좋아하는 놈들을 위해서, 또 이런 거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예. 대자이님, 날 잡아가지고, 예, 하산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예, 부처님 방식으로다가, 이번에는 한번, 예, 온갖 잡주귀신 물러가라. 예? 예? 온갖 잡주귀신 물러가라. 귀신을 좀 쫓아야 돼. 구신이 많어. 잡주귀신. 예. 자, 추세가 하향하는 종목을 사는 것은 자살행위다. 요새 귀신이 많아요. 장따귀신, 잡주귀신, 테마귀신, 정치 테마귀신 막. 아주 그냥 온통 온 국민이 지금 정치 테마 귀신에 물려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요 그치? 아이고 죽겠네 네. 아 이거는 짐승남님 이거는 요 기본입니다 이런 거 가진 사람 다 버리고요 예 네.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빨리 아빠한테 메일 보내서 구제 받으세요. 지금 일본의 쓰나미 오듯이 계좌가 완전히 쓰나미만 되고 있네. 쓰나미. 조금 있으면 깡통나 이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에? 알았죠? 근데 무방은 내 방을 듣고 회원 가입은 상따방으로 가. 이기는 놈들 많아요. 에. 부자바 방송은 들으면서 맞아 맞아 그래 놓고 에? 응? 맞아, 맞아. 그럼 내 강의 듣고 좋다 그러면서 돈은 딴 데다 나. 그러니까, 웃기는 건 인간들이 진짜 웃기는 거예요. 죽으러 돈 내고 가, 죽으러. 죽으려고 돈 내고 지약 사서 처먹어. 야, 웃기는 놈들이죠. 그러니 이런 종목 왜 샀냐고 하면 돈 주고 저 전문가가 추천해서. 아이고, 우리 88TV엔 이런 전문가 없죠? 88TV엔 이런 거 추천하는 전문가 없을 거예요. 딴 데서 사오셨죠? 네, 88TV는 이런 거 추천하는 전문가 없습니다. 혹시 있어도 없다고 그러세요. 아, 쪽팔리네, 진짜. 혹시 그런 전문가 있어도 모르는 척 한 편, 아, 좀 많은,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응? 상 앞에 보였거든요.
상 보였거든. 그리고 옛날에 2만 5천 원 했어요. 지금 740 너무 싸졌어요. 자, 추세를 너무 망가뜨리면 그건 망할 회사예요. 이해하세요? 응? 탐욕이 아니라 이건 아주 병신 쪼다요. 이런 거를 보는 사람들은요, 초보자들이 전부, 이거 최고, 최하수의 그, 뭐라 그럴까, 이성이 없는 거지, 이성이. 뇌에 이성이 없는 거예요, 뇌. 뇌가 없는 거, 뇌가 없는 것들. 이런 거 좋아하는 것들은, 뇌가 없는 것들. 에? 오로지 상 하나 먹겠다고. 망해도 상만 하나 처먹으면 된다나? 이런 개뿔. 자, 이거. 자, 이런 건 잡주죠. 이런 건 얼른 팔아야 되잖아요. 파동에 오파 다 나왔잖아요. 응? 예? 다 나왔는데 이거 왜 사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절대 이런 거 사시면 안 돼요. 파동 하나, 둘, 하나, 둘, 조정 2파, 상승 3, 조정 4, 상승 5. 이거 나오면 반복적으로 지금 해주잖아요. 들어 눌러, 들어 눌러. 어, 난 봤다. 들어 눌러, 들어 눌러. 이번에 또 눌러서 그러니까 들어줄 거야. 이런 생각 하지 말라고요. 앞에 있는 그림이 정답이 아니다는 거예요. 쓰세요. 앞에 있는 차트가 정답이 아니다. 그거 보여주고 파는 거야. 얘가 모델하우스요. 모델. 모델에다가 옷 입혀놓고, 옷 팔잖아. 응? 앞에 있는 저 차트를 보고 그렇게 해달래. 오빠 앞에처럼 해줘. 오빠 아빠처럼. 그건 네 바람이지. 가장 하수고 가장 저속한 생각이 뭐예요? 앞그림 보고. 지나가는 지지배 방댕이 보고. 졸졸 따라가는 놈이나. 요거 보고 졸졸 따라가는 놈이나. 그놈이 그놈이죠. 응? 요새 젊은 애들이 결혼할 때 전부 여자의 내면적인 건 안 보고 외모만 보고 결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을 자주 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여러분, 여기 젊고 좀 미혼들 많이 있죠. 여자를 바라보는 눈이 외모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 외모와 더불어서 내면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뭐냐 그 거시기 있는지 마들들 이혼 자주 하잖아요. 자꾸 영화배우 가수 뭐 외모만 보고 결혼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주식을 잘하려면요. 결혼도 잘해야 돼요. 주도주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주도주. 한번 결혼하면 절대로 이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상한가 이 빨간 게 뭐죠 이게? 이게 방딩이지 방딩이 누주발른 지지배 이거 누주발른 지지배 보고 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에? 아유 요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깡통 나는 거는 초보자가 돈을 잃어버리는 거는 앞그림에 현혹되고. 전문가들이 정리해준 테마주는 딱 정리해주죠.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정치 테마주 뭐뭐뭐 다 알아요, 몰라요. 안다 1번. 정기주 테마주 다 알죠.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다 1번 눌러보세요. 테마주 이미 정리 다 해놨어. 신문에 다 놨고 인터넷 다 떠들어. 인터넷만 치면 떠나. 정치 관련주 다 나왔어. 다 팔아. 개뿔. 야, 알려주고 돈 주는 게 어딨냐. 주식시장은 이미 정답이 나와 있으면 끝난겨. 그거 들고 지금 자는 사람들 있죠? 이미 전문가가 다 짝져준 거, 테마주 이름 불러준 거 들고 나 올라가면 팔아야지. 수녀한테 물려주고 나는 나와야지 하는 토독놈 신부. 그런 사람 없어. 네가 바보야. 그지? 예. 테마주를 사가지고 아주 깜찍한 생각으로 있어요. 올라가면 순이 엄마한테 팔고 저는 처먹는다.
거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의 예, 거식이죠. 그냥 샀는데 퇴마주가 됐을 때는 이제 이렇게 쭉 나오면 팔아야죠. 그냥 우리는 퇴마로 안 사요. 기본적 분석이 돼서 샀는데 퇴마가 나오면 그때 팝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샀던 종목들 볼까요? 우린 퇴마로 안 삽니다. 이런 거 퇴마로 산 거 아니에요. 가치가 좋아요. 저거 보세요. 유보율이 1200이에요. 자산가치가 12000원인데 주가가 3000원이에요. 싸요 안 싸요? 예? 싸요 안 싸요? 자 보세요. 이게 분석이잖아. 아까 우리가 봤던 것들은 유보율이 마이너스죠. 주당 자산가치가 아까 700원이거든요. 이건 주산가치가 얼마예요? 12000원인데 3000원에 거래돼서 싸잖아. 어? 자산가치. 자 이거 보세요. 자산가치가 0.57, 0.3도 아니었어요, 여기. 맞죠? 이해가세요? 뭘 샀어요? 가치를 사는 거요. 새우테코도 가치를 산 거요. 새우테코 파세요, 이제. 시끄러워, 개새끼들. 새우 팔아요. 바람꾼역 다 났습니다, 예. 옛날에 사카다 3법이라고 있죠? 1, 2, 3, 30에 팔아라. 바람꾼역 3개 나면 팔으라는 거, 여기다가. 아, 여기, 다 내려오네, 보니까, 뭐. 서진 오토뷰. 바람꾼역이 하나, 둘, 셋, 네 개 나왔네요. 작살 나죠? 바람꾼역 나오면 작살 납니다. 바람꾼역. 이것도 우리가 이런 데서 안 사요. 이런 상 보면 한 상만 나와도 안 삽니다. 한 상만 나와도 사면 안 돼요. 여기 안 보일 때. 그림이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사야 된다고요. 가치 대비 저평가 됐으니까요. 이해가세요? 가치 대비 저평가 되면 사가지고 배당 받으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겁니다. 바람꾼역 났는데 지랄하고 여기 났는데 여기 지나보니까 쌍방울 이런 거 진단해달라고 보니까 여기서 샀다고 했는데 바람꾼역 났는데 여기 들어가면 자살행위 이런 게. 이런 게 자살행위요. 누주 바르고 방댕이 이쁜 여자 뒤태 보고 들어간 놈의 새끼들. 어, 바보들이지. 그지? 여기서 이거 뭐 자꾸 뒷구녕이 자꾸 이게 보면은 앞에 그림 좋으면 뒤에서 좋아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그림이 이쁘면 따라가지 말라고요. 그리고 파동 세 번 나오면 안 나온다고요. 자, 보세요. 안랩도 에이, 정치관리, 안철수 관련 작살 났네. 끝났네, 이거. 이거 나오니까 안 나오잖아요. 저, 아이고. 끝났네요. 얼른 톡 하고 나오세요. 이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예? 이 거래량 봐요, 아래. 좋은데 왜 팔어? 자, 최고 고점이 뭐예요? 거래량이 상투잖아요. MACD 꺾였고.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 분석이 안 되는 종목이요. 됐어. 응? 이제는 조정을 오래 받아야 돼요. 거래량 많잖아요. 거래가 많죠. 좋은데 왜 팔아요? 그러면 이거는 조정을 한참 하면 나중에 또 갈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과열됐네요. 그죠? 어. 오랫동안 죽고 조정하고 다시 한번. 이거지 뭐 옛날에 그 현대 뭐 구명보트 맨들 구명보트 1위인데 단기에는 좀 떴네. 그죠? 이제는 좀 조정을 좀 받아서 아픈 모습이 좀 나오겠죠. 그죠? 우리가 그런 걸 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카페에 종물들이 많던데